앞으로도 만약에 오상종 단장님한테 제가 이제 압박 아닌 압박을 드리는 게, 이렇게 그 예상 밖의 장소에서 집회를 한다라는 거 앞으로 좀 계속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, 앞으로도 뭐 이제 뭐 민주당이나 또 어디 뭐 앞으로도 계속 아이디어를 내야죠.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단장님이 계속 전 이제 단장님한테 떠넘기는 거죠. 이제 단장님이 계속 좋은 장소 많이 집회할 걸로 예상됩니다. 사실 오늘 단장님도 많은 자신감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.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까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진짜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예. 그래서 뭐 일단 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 단장님이 또 이렇게 이렇게 티켓을 또 바로 만들어 오셔가지고. 제가 이거를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외치면서 또 하고 제가 이제 노래 실력이 형편없습니다만 저도 가사를 못 외웠어요.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먼저 자 피켓을 민주당 쪽으로 다 있죠. 민주당을 앞쪽으로 네, 다 들어주시고 자 민주당은 해체하라! 민주당을 해체하라! 민주당을 해체하라! 해체하라! 자, 뒤로 돌려주시고요. 뒤로 돌려주시고요. 자, 이재명을 구속하라! 이재명을 구속하라! 이재명을 구속하라! 네, 감사합니다. 아, 참, 이제 민망한 상황인데. 한 번만요? 네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민주당 쪽으로. 네네. 자, 하겠습니다. 민주당을 해체하라! 민주당을 해체하라! 민주당을 해체하라! 자, 뒤로 돌려주시고요. 이재명을 구속하라! 이재명을 구속하라! 이재명을 구속하라! 감사합니다! 진짜 민망한 순간입니다. 이게 또 아까처럼 우리 신동수 개그맨님처럼 즐거운 약간 이렇게 힘찬 노래가 아니라 갑자기 되게 애절한 노래를 갑자기 불러가지고 근데 이게 노래가 나쁘지 않아요. 사실 이게 장혜리 씨 노래로 1988년도에 발표된 노래인데 제가 좀 이런 감성 노래 좋아해요. 요새 그 걸그룹 아이돌 노래에는 이런 감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요때 노래를 좋아하는데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라는 노래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네, 이 사랑을 함께하면서 정말 우리 이 힘든 세상 함께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. 바람결에 사랑
다시 다가와.